그럼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배터리 시장을 여쭤보고 싶은데, 그럼 배터리는 일단은 확고하게 우리가 이제 주도권 잡은 건가요? 시장에서? 어떤가요? 주도권 그러면 이제 여러 의미가 있을 텐데, 일단 기술로 보면은 대한민국의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압도적으로 기술이 좋습니다. 반도체보다도요? 반도체보다 좋습니다. 배터리는 LG 그룹 같은 경우가 거의 뭐한 30년, 35년 전에 이미 배터리 개발을 시작을 해서 지금에 이르렀고, LG 엔솔 같은 회사는 그 기술력이 세계 압도적으로 최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반도체나 바이오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해외나 다른 데서 우리가 받아오고 배워오고 빌려오는 기술에 의존하는 바가 큰 그런 산업과는 달리 배터리는 우리 기술이 굉장히 앞서 있다. 이런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죠. 근데 반대로 배터리 쪽의 문제는 혹은 걱정은 뭐냐 하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가 일단 스케줄대로 잘 움직여줘야 배터리도 수요가 생기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언론에서 읽다시피 전기차가 좀 시들해졌어요. 맞아요. 확실히. 전기차가 시들해졌어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이제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 막, 이거 신기하다. 그쵸. 석유도, 원유도 안 쓰고 말이지. 이거 신기한 친환경이고, 소리도 좋고, 너무 좋다 해서, 소위 말하는 early adopter들이 많이 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미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서, 괜찮은데, 이거 충전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막상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쵸. 그 다음에 전기차를 살려고 했더니 예전에는 보조금을 주니까 확 그쵸. 싸보였는데, 보조금 영원히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거 빼니까 그렇게 싼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러고 또 이제 뭐 화재 위험성 이런 거 이야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게 식었어요. 그래서 사실 최근 한 1, 2개월 동안은 전기차의 그 침체가 맞아요. 언론에 꽤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그게 고스란히 제 책에도 이제 담겨 있는데, 그런 점이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리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핵심 소재가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이그 공급 확보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요새 각 나라들이 뭐 중국이다 뭐저 남미 국가들이다, 각국들이 이 중요한 그 원료들을 무기화하고 국유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너희들한테 안 줘, 안 팔아 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물론 이제 거기에 대응해서 각 회사들이 이제 기술도 개발하고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하고 있죠. 다른 원료를 쓸 수는 없는가, 좀더 많이 있는 재료를 써서 만들 수는 없는가, 뭐 이런 것들 연구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중국이 야, 흑연 안 팔아 이렇게 하니까 뭐 음극재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흑연 말고는 음극재를 만들 수 없나? 실리콘 흑연 음극재라는 게 지금 개발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응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상당한 기간 동안은 그런 소재 혹은 원료들의 확보가 문제다. 그런 점도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아까 말했던 기술이 확실히 앞서 있고, 그다음에 이미 생산 능력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유럽하고 미국 쪽은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미국은 뭐 IRA 이런 거 보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진출을 계속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캐파가 점점 늘어나면서 앞으로 있을 수요 확충에 충분히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절대적인 수량으로 보면은 우리 못지않게 많이 팔고 있는데, 대개가 중국 내수 시장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도 이제 계속 해외 시장을 눈독을 들이고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경쟁이 될 터인데, 어쨌든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하면은 다른 산업과 달리 배터리는 앞으로도 승산이 있다.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대한민국 배터리 업계가 해마다 30% 이상씩 30%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에 정식으로 이제 언급할 정도거든요. 와. 그러니까
그게 뭐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네네. 현실을 봐야 알겠지만 네. 그 정도로 예측을 해준다는 자체가 굉장한 그쵸. 노릇이죠. 네. 아, 일단은 그 기존의 석유 중심의 그 에너지 자동차에서 이 전기차로의 그 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건 확실한 거죠. 그렇죠. 그건 속도의 문제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장기 투자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나 그 배터리 주기가 묻어두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어떤 뭐 리스크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배터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네. 지금 배터리 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돌 들고 오실지 몰라요. 네. 저한테 욕을 하실지 몰라요. 네. 왜냐하면 너무나 떨어져 있거든요. 네. 뭐 지금 고점 대비 거의 뭐 절반 와. 60%씩 떨어져 있거든요. 네. 이렇게 올랐을 때 그 자체가 과연 합리적으로 급등한 것이냐 네.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때문에 네. 올라간 것이냐 네. 더 하나를 짚어봐야 될 것이고 네. 둘째로 떨어진 것은 그럼 왜 떨어졌느냐 뭐 아까 말했듯이 전기차 수요가 뭐 저 시원찮다 그 정도 때문에 이렇게 급락했을까 아니면은 오른 게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조정을 그쵸. 자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인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그 두 가지 요소가 합쳐져 있는 것 같거든요. 따라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목적이 단기적인 수익 확보라면은 네. 배터리 안 건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고 2, 3년 혹은 장기적으로 네. 배터리 주에 투자하고 싶다 하면 지금 사면 좋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흐름을 이제 갔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럴 수는 있지만. 그렇죠. 어쨌거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거고. 것이다. 거기서 기술력이 이제 확보하기 때문에. 네. 시장이 커질수록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인 반도체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예. 반도체 일단은 뭐 삼성에서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 쪽을 건드리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도 단지를 조성해서 막 밀어주려는 것 같은데 2024년에 한국 반도체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이제 영어로 흔히 pros and cons 네. 이렇게 불러요. 네네. 그러니까 뭐 좋은 점, 나쁜 점, 그쵸? 네. 혹은 전망이 밝은 것, 어두운 것, 뭐 네. 그런 게 나눠 볼 수 있는데 네. 반도체를 그럼 반도체의 프로와 콘을 한번 보면은 네. 일단 프로 좋은 점에서는 네. 이제 그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메모리 분야가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제 살아나는 조짐은 이미 보이기 시작했고 네. 2024년 상반기 하반기 가면서 좀 더 회복세가 두드러질 것이다. 그거는 좋은 점이죠. 그 다음 메모리 분야에 지금 완전히 지금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가 네. AI 반도체라든가 차량 반도체라든가 하는 새로운 시장, 새로운 제품, 네.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고 상당히 빨리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프로이죠. 좋은 점이죠. 네. 그러나 반대로 콘을 좀 보면 네. 이 우리가 이제 경쟁력이 최고인 메모리 반도체 쪽에 네. 그 소위 말하는 미세화 경쟁 미세하게 네. 해서 성능을 올리는 그런 경쟁이 이제 거의 한계에 도달해서 더 이상 미세화로는 개선시킬 수가 없다라는 한계점에 와 있어요. 네. 고로 그 기술이 아니라 이제는 패키징 기술에 네. 주력을 해야 되는데 패키징 기술은 지금 현재 대만의 TSMC 같은 회사가 압도적인 일이다. 우리가 뒤져 있다. 네. 패키징은 뭐냐 하면 네. 그러니까 앞서 말한 그 이제 미세화 경쟁이 실제로 반도체 자체의 중간재인 웨이퍼라는 네. 그거라고 한다면 이 패키징은 그 웨이퍼에 뭐 배선도 갖다 놓고 이제 실제로 들어가는 기기들, 전자기기들에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네. 만드는 이제 그 작업 후공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분야에 그 빠르고 효율적이고 수율이 높고 그러니까 실패가 없고 네. 하는 그런 점에서 패키징을 이제 기술을 높여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뒤져 있다는 점이 좀 안타까운 점이죠. 근데 TSMC 같은 경우는 이미 파운드리계에서는 뭐 단연 1위를 달리고 있고 네. 삼성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단시간에는 따라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다음
또 두 번째 코어는 뭐냐? 네. 이제 아까 말한 그 이야기의 반복인데 이 반도체 소재조차도 중국이 꽉 잡고 있는 게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다가 앞으로 이제 고성능 반도체의 핵심 소재로 들어간다고 하는 갈륨 같은 네. 것들이 네. 중국이 거의 뭐 80% 이상을 꽉 잡고 있는 소재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규제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가지고 들썩들썩하고 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일부 소재나 원료들이 반도체 소재나 원료들이 한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중국으로 공급자로 봐도 그거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팔아야 이득이 되고 네. 성장을 하지. 네. 그러므로 뭐 갑자기 뭐 100% 저 수입 중단 이런 일은 안 벌어지겠지만 네. 그래도 자꾸 규제를 한다든지 뭔가 탄지를 걸면 우리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그런 점이 이제 또 하나의 콘이고 세 번째 콘은 네. 이게 일본이에요. 일본이 네. 정부도 우리 반도체 부활시키자 네, 하고 나서 있고 네. 미국도 어 그래 일본 반도체 도와줄게 이러고 나서고 있고 네. 해서 일본이 뭐 반도체 시장에서 거의 정말 이제 물러나고 후퇴해서 이제 들어가 이름조차도 별로 언급되지 않던 나라인데 네. 최근에 반도체 부활을 선언하고 미국과 손잡고 엄청난 보조금을 줘가면서 네. TSMC 공장도 데리고 오고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을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 한국의 반도체에는 또 하나의 이제 걸림돌이 될 것이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반도체라는 게 뭐 그렇게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그렇죠. 그렇게 네. 되는 게 아니다. 네. 일본이 아무리 저렇게 애를 써도 벌써 20, 30년 저렇게 손 놓은 저거를 그렇게 빨리 우리랑 경쟁할 수 있을 수준으로 올려놓기 힘들 것이다 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뭐 그런 사람들의 말이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어떤 저 정치적인 권력, 네. 영향력 이런 걸로 보면은 또 그렇게 마음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저 콘이 되어 있어서 네. 한국 반도체 산업의 2024년도 전망은 꼭 밝지만은 않다. 구름이 끼어 있을 수도 있다. 네. 거기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AI 반도체 중에 네. 뭐 AI라는 것이 이제 2022년 말부터 생성 AI다, ChatGPT다 해서 이제 갑자기 화두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갑자기 AI 서비스가 무지하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네. 근데 AI 이 서비스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그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가 봐요. 그래서 네. 가속기라는 것을 이제 갖다 붙여야 되는데 그 가속기를 만드는 제일 핵심 그 자재가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 GPU라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네. 그러다 보니까 그 AI를 개발하는 모든 회사들도 엔비디아를 잡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엔비디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삼성, SK 하이닉스는 말할 것도 없고 네. 몇 개의 그 스타트업들이 아 우리가 반드시 엔비디아를 잡을 거야. 엔비디아를 능가할 거야 하고 이제 덤벼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분야에서는 아마 그리고 참 그 엔비디아의 GPU를 만들 때 엔비디아가 네. 또 뭘 필요로 하느냐 하면 네. 우리나라에서 공급하는 HBM이라고 하는 고성능 메모리가 꼭 네. 필요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고성능 메모리를 몇 단계로 이렇게 축적시켜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가 완전히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서 네. 그걸 좀 득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뭐 엔비디아도 바보가 아니니까 그쵸. 그런 경쟁에 또 대비를 할 것이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펼쳐질 테지만 어쨌든 한국 반도체 업계에 그 2024년부터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일단 AI 반도체 그리고 차량 반도체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가 이제 뭐 10만 전자를 갈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메모리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1등인 거고 이 파운드리 쪽에 이제 가능성을 거시는 것 같아 기대를.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이제 TSMC와의 삼성전자와의 그 차이 격차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런 격차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는 뭐 반도체 전문가도 아니고 네. 또 배경이 뭐 과학을 전공한 사람도 네. 아니고 해서 네. 그 분야 예를 들면 삼성이랑 TSMC의 차이가 얼마나 될까? 이거는 저는 모릅니다. 네. 모르는데 네. 그 언론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기사들을 종합을 해보면 네. 삼성이 TSMC를 파운드리 분야에서 네. TSMC를 잡으려고 정말 안간힘을 네.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쉽사리 줄여지지 그렇죠. 않을 정도로 네. 격차는 벌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은 그 제조 공정에 있어서의 경쟁을 높이려고 뭐 무슨 뭐 2나노, 3나노 네. 공정 그런 공정이 있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공정에서 우수한 저 품질을 보여가지고 TSMC를 좀 앞서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저 간간이 간헐적으로는 뭐 어디에 납품을 하게 됐다든지 네. 뭐 그런 기사들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네, 네. 아직은 TSMC의 그런 아성을 무너뜨리기에는 좀 힘의 벅차다 이런 저 결론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